1번 토, 파란 토, 토토. 지금 추. 그때 당시 말리 홀트 여사님이 네네. 저 해리 홀트 할아버지의 예. 따님이죠. 엄청 젊으셨겠어요, 네, 그때 뭐 그때는. 23, 24밖에 안 됐는데 간호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포기한 그러게요. 상태에 와서 싱글로 우리 아이들을 다 모여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. 예. 아직도 인상 깊은 거는 왜그 레슨이 잊혀지지 않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꿈을 꿨는데 어디서 그 다메섹인가 거기서 이제 꿈에서 누가 우리한테 와주세요. 그 꿈을 꿨잖아요.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아메석 도상에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림을 붙여가면서 서투른 한국말로 우리 애들한테 그러게요. 지금 너무 돌아가 네 궁금했어요. 재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서투르셨는데 아, 제가 그 말하려고 했어요. 그때도 제 속으로 아이 그랬거든요. 그럼요 한국에서 엄청 오래 몇십 년이 뭐한 50년, 60년 사셨을 텐데 아직도 한국말이 서투신데 그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? 알아들으셨어요? 그때도 이제 굉장히 서툴었는데 그래도 어린애들은 거의 다 몸짓, 알아들어요. 발짓 뭐 이렇게 가지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그림도 알아듣고 보여주고 뭐 사도 바울 뭐 천사 또뭐 안진뱅이 뭐 이렇게 다 이제 장로님 해가지고 말씀 즐겁고 행복했던 홀트 시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 입양으로 가지 물론 뭐 스티브 장로님 본인의 선택은 아니시죠.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진 것에 대해서 입양을 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. 왜 그러실까요? 만약 이렇게 행복했으면 거기에 계속 있는 게 나은 건 아닐까요? 그렇죠.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. 제가 홀트에서 고아원에서 살면서 정말 할아버지 덕분에 또 수많은 저 직원들의 또 선생님들 덕분에 또한 가까이 한 방에서 같이 자는 친구들 덕분에 정말 외로움이 없었고 정말 우리는 뭐 군인놀이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딱지놀이 뭐 자치기 공부는 제기차기 안 하고 계속 놀이만 하시네요. 그 공원의 환경이 좀 그래요. 지금도 그렇겠지만 많이 아무튼 즐거웠어요.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즐거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마음에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고아들의 마음에는 가정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고아원에서 이제 밖을 내다봐요. 울타리가 있는데 밖을 내다볼 때 이제 거기 시골이었지만 그때 뭐 논밭 여러 가지 밭이 있었는데 동네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소풍을 가는 걸 봤을 때 보셨어요. 굉장히 부러웠어요. 그러게요. 부러울 수 있죠. 특히나 애기 나는 이제 마음에는. 철조망에 서가지고 나도 저런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. 저런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는 그 추억이 아주 재미있고 좋지만 좋았지만 그래도 늘 고아들의 마음에는 정말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그 엄마 아빠 가정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경험하고 홀트 고아원에서 8년 살다가 8년이면은 한 14살? 14살 때 14살 때 정말 힘든 나이였어요. 그렇죠. 지금 14살이면 네. 북한군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중1이에요. 저희 집에도 한 명이 키우고 있는데, 중1 때. 아마 그때는 누구더라? 김일성이. 그렇죠. 아마 김일성이 아마 장로님 때문에 저못 내려온 거 때문에 아닐까요? 쳐다보 그때 제가 떠날 무렵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뭐 31명의 북한 테러리스트를 그걸 경험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죠. 그래서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? 그 입양이 친구들을 다 놓고 결정됐을 가는 때? 게 만만치 않을. 저라면은 떠나는 거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, 싫고? 그런데 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때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입양을 가요. 먼저 가는 먼저 갈 친구들이? 때 너무 부러웠어. 나도 가고 싶다. 너무 부러웠고 또 하나는 뭐냐면
그 아이들이 이제 떠나기 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환송 예배 같은 거예요. 환송을 네네.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선생님이 껌을 하나 이제 사와서 그 애한테 줘요.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찬송가를 불러. 우리 다시 만나 볼 때까지. 그런 슬픈 저기를 막 애들이 막 눈물 흘리고 가는 애가 그냥 눈물을 촥 흘리면서 하나님 함께 계셔. 이 찬송을 부를 때 지금 그 생각을 해도 지금 제 마음이 그냥 울컥하시나 울컥. 봐요. 그런 우셔도 기분이야. 돼요.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가면서 정말 부러워했던 그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.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셨네요. 네, 그리고 그렇죠. 부럽기도 하고. 네. 네. 그때 그렇게 간 아이 하나가 제임스 모리슨이라는 제 동생이었고. 아, 네. 아, 그럼 같이 있다가 갔던 거고 또 같은 가정으로 가신 거예요? 그렇죠. 아, 그것도 놀랍네요. 그 걔는 이제 혼혈아 아인데. 네네. 그 저보다 2년을 더 빨리 갔어요. 10살 때. 저 아버지 나이 차이가 2살이니까.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입양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어서 미국에서. 네네. 네.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종종 그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셔. 아주 재밌어 하고 너무 즐거워 하셔. 아, 그래요. 듣고 싶어요. 궁금해요. 좀 뭐냐면, 재밌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재밌고 짧게. 저한테는 좋았던 꼭 생각해 주세요. 재밌고 짧게. 네. 그때 저 크리스마스 때 이제 동생 제임 뭐 저하고는 혈연 관계는 전혀 없지만 혼혈아였고 그 아이가 이제 입양서 어머니 아버지가 매우 만족하시면서 어머니가 슬쩍 그냥 아버지가 노할 줄 알고 슬쩍 그냥 눈을 띄어 보신 거예요. 말을 했대요. 아, 우리 또 하나 입양할까? 그랬더니 아버지가 뜬금없이 아유, 우리 하나 했잖아.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해. 그게 아니라 누굴 원해? 기다렸다는 기다리셨다는 뜻이. 근데 이제 홀트에서 이 매 두 달마다 한 번씩 오는 뉴스레터가 있어요. 근데 그 뉴스레터 뒤에 가정을 기다리는 아이들. 아, 네. 그때 흑백 사진 쫙 나와서 몇십 명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도 가정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수만 명인데 대한민국에. 네네. 그래서 그 잡지에 이렇게 다 실려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가정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였어요. 아, 그러면 몇 명 정도 물론 기억은 다 못 하시겠지만 그 안에 한 30, 40명의 아이들은 있었어요. 네. 사진 빨리 좀 잘 받으셨나요? 근데 저는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로서 13살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보이스카 유니폼을 입었어요. 아,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. 뭔가 이렇게 눈에 제목이 근데 제목이 50% 먹고 들어가잖아요. 중요한 거는 제 사진 밑에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. 이 아이는 13살이고 곧 있으면 14살이 돼서 입양을 불가능합니다. 아, 네. 급하다는 그런 식으로 썼고 그죠.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착실하고 좋은 크리스천 아이다. 좋은 뭐 그렇게 썼어. 소개말도 좋았고 현실이기도 했고.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벌써 같은 구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좀 익숙했죠. 네. 어찌 보면은 제임스 동생한테 고마워도 하셔야 되겠네요. 네. 그렇죠? 제임스가 막 사고 치고 있었으면은 힘드셨을 그쵸, 텐데. 그런데 제임스가 더 큰 일을 한 거 있어요. 그래서 뉴스레터를 보고 아버지 시선이 제 사진으로 가 있는 걸 보고. 네네. 그래서 여보 이 아이는 어때? 했더니 어머니는 그거 보고 얘는 13살이야. 정말 위험하다. 너무 아마 사춘기 걱정도 스럽고. 네네. 그래서 어머니는 8살짜리 아이 이 아이는 어때요? 했대. 아버지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.